여러분들 바람 보셨죠? 난리도 아니다 오늘. 오늘부터 추워진다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예, 여기는 경북 의성에 예, 수입이 정말 좋은 예, 사과밭을 지금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와 있어요. 평수도 좋고 금액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창 수확이 되는 예, 10년생 나무들이 지금 한창 있습니다. 예, 주인분께서 이제 다른 품종도 조금 심어보려고 조금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뭐 구입하셔가지고 농사 한번 지어보실 분들, 가수원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의성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면요, 사과밭 진짜 큽니다. 수입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나무 한 주당 10만원의 수입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900주가 되어있으니까 대략 한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장님 워낙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수입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럼 주변 풍경 둘러보시고요,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의성군 정곡면 동변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탑 농림지역입니다. 총 5필지로 되어 있는데 2037평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미시마 품종 90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나무를 이제 품종 변경하고 다른 거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요 부분 보이실 겁니다. 요렇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길 보이시죠? 길 요렇게 물고 있습니다. 전봇대 당연히 옆에 있다는 거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요거 요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요로 들어갑니다. 요로 들어가갖고 쫙인데 요거는 아니에요. 그 품종이 달라 보이죠? 짠짜잔. 뭐 스프링쿨러 뭐 이런 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는데 요 옆에 여기 연생 작은 건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 떨어진 사과를 하나 주워 먹어봤거든요. 사과 진짜 맛있더라. 네, 쓱쓱 닦아서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날씨 좋고 과일이 많을 때 오면 내가 과일도 좀 주고 하는데 하시는데 그래도 이래 왔어요. 이렇게 자, 요 안쪽에 보이시죠? 장구벌레 차 있는 장구벌레 차. 약도 주고, 과일도 실어나는 차도 있네. 자, 보이시죠? 10년생. 수입이 한창 좋을 때입니다.
아유, 사장님이 따고 이래 떨어진 것도 제가 떨어진 거 주워 먹었거든요. 맛있더라. 자, 이렇게 농기계 들어갈 수 있게 당연히 다 되어 있고 스프링쿨러도 설치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 표시가 남죠. 자, 이렇게 공간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도 옛날에 기후가 이래 낮았었을 때는 맞죠. 대구 사과가 그래 유명했는데 이제 대구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네요. 요새 제가 다녀보니까 강원도 뭐 위쪽 뭐 양구까지도 뭐 이렇게 이제 사과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환경이 좋아야 될 텐데 맞죠. 자꾸 열대지방처럼 이렇게 돼갖고 되면 안 되는데. 근데 보니까 가을이 거의 없어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뭐 짧은 거 입고 댕기다가 오늘 갑자기 뭐 동복 입고 댕기고 이럽니다. 자, 이렇게 옆에는요 여러분들 고속도로예요. 여기 고속도로 쭉 갑니다. 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주인분께서 꼭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휴, 떨어진 사과면 아깝다. 사과 진짜 비싼데 올해는 사과 되게 비싸잖아요. 평평해요, 여러분들. 평평하다라는 거. 뭐 경사면이 있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먹을 게 풍족해서 그렇지 옛날 것도 맞죠. 이래 떨어진 거 이런 거 놔두겠나. 아유, 우리나라도 잘 살으니까 맞죠. A급만 먹고 이런 B급, C급들 떨어진 거 보면 아깝기도 하네요. 자, 요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촘촘하게 사장님께서 워낙 농사를 야물게 지어 놓으셔가지고요. 농사 지으면서 불편한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가수원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의상하고 이제 청소하고 왔는데요. 예, 사과밭도 정말 많이 봤는데 이렇게 평평하게 위치 좋은데 사과밭이 잘 안 나오는데 금액도 괜찮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정말로 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